12개 컵으로 펼치는 스피드 스택스. 어라? 근데 저 컵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더보이즈, 영훈, NCT 제노? 사실 이 컵들은 모두 아이돌 생일 카페의 특전인데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르겠는 아이돌 생일 카페.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른바 생카라고 더 자주 불리는 생일 카페는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K-POP 팬덤 문화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팬이 카페를 대여해 즐기는 이벤트를 말하죠. 많은 방문자를 원하는 카페 영업자와 최애 생일을 기념할 장소를 원하는 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일 카페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라이즈 원빈의 경우 지난 생일 당시 데뷔 7개월 차임에도 팬들이 준비한 생일 카페는 무려 4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각각의 생일 카페마다 확고한 컨셉이 있어서 다양한 컨셉의 생카 여러 곳을 방문한 팬들도 많았어요. 생일 카페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 역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도쿄와 오사카까지 전국 곳곳과 해외에서도 개최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생일 카페가 특히 더 많이 개최되는 스팟이 있는데요. 바로 홍대 입구역 부근과 상수동 카페거리가 대표 스팟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아이돌의 소속사 사옥 위치에 따라 생카 스팟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 예를 들어 SM 아이돌은 성수, 하이브 아이돌은 용산, YG 아이돌은 합정에서 더 많은 생카들이 개최되고 있어요. 생카판에서 재밌는 이슈 중 하나, 생카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9월 13일을 아시나요? 더보이즈 현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라이즈 성찬 등등 여러 인기 아이돌들의 생일이 9월 13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날 홍대에는 한 블럭마다 생일 카페가 있다고. 팬들끼리의 생일 파티였기 때문에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고도 불렸던 생일 카페에 생일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난 2월에는 NCT의 정우가 성수 및 홍대에서 열린 본인의 생일 카페 무려 5곳을 방문. 자신으로 가득 찬 카페 내부를 둘러보고 방문한 팬들을 위한 음료까지 결제했다고. 그렇다면 과연 팬들은 생일 카페의 어떤 매력에 매료된 걸까요? 생일 카페의 매력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여기는 요즘 핫한 아이돌 NCT 위시 시온의 생일 카페인데요. 밖에서부터 보이는 포스터와 현수막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확 끌릴 정도네요.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팬이 준비한 벽을 가득 채운 멋진 사진들은 물론 특별한 굿즈를 가질 수 있는 럭키 드로우까지. 카페 전체가 빈틈없이 생일을 맞이한 아이돌로 꾸며져 있습니다. 생일 카페의 또 다른 묘미, 매뉴얼을 시키면 받는 특전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음료를 시키니 이렇게 아이돌이 프린팅된 컵홀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와, 정말 팬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네요. 그렇다면 아이돌 팬들은 왜 이런 생일 카페를 방문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최근 입덕했다는 한 팬분을 만나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생일 카페 오면 특전들 나눠주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거랑 달리 좀 더 사랑이 담긴 굿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홍대 한 두세 곳 돌 거고 내일은 시온이 회사 있는 성수 근처에서 한 세네 개 돌 예정입니다. 카페마다 컨셉이 달라서 그 꾸며진 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K-POP 팬덤에서 시작된 생일 카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팬 집단에서 활성화된 생일 카페는 팬덤을 넘어 아이돌이 속해 있는 소속사 혹은 광고주들이 직접 나서서 생일 카페를 개최할 정도에 이르렀다는데요. 지난 2월 NCT 도영과 정우의 생일을 맞이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페리페라에서는 소속사 근처에 직접 생일 카페를 열어 많은 팬들을 모았어요. 요즘에는 배우는 물론 스포츠 선수들, 애니 캐릭터를 넘어 최근 가장 핫했던 나영석 PD, 탤런트 연예인 박명수, 심지어 아이작 뉴턴의 생일 카페까지 점점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문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팬심은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랑 중에 가장 판타지 같은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생일 카페. 이제는 점차 하나의 한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장르, 또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갈까요?